산 타야 되니까 특식으로 먹자. 원하시는 집을,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해 고급 휘발유를 선택하셨으니 숫자를 입력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특식 먹자. 2365원. 2365원. 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막봉 호랭입니다. 그간에는 바이크를 계속 탔지만 영상을 찍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거의 몇 주간을 그렇게 즐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 쪽에 새로운 매장 또 준비 때문에 조금 바쁜 나날들을 보냈는데, 오늘 일요일 굉장히 날씨가 화창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긴 한데 지금 근 한 10일 가까이 굉장히 강한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등은 있겠지만 굉장히 뭐 태풍처럼 이렇게 바람이 세가지고 보시면은 나뭇가지들도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를 탈 때도 좌로 우로 심하게 롤링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금 고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 심지어 전복되는 사고까지 특별히 주의를 해서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가볼 코스는 산을 올라갈 겁니다. 막 산을 올라간다고 하면은 막 이게 산악용 바이크로 막 거친 산을 올라가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올린 적이 있는데 제 본가가 예전에 있던 익산 금마에 있는 미륵산 할부능선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게 아주 작은 소로길이 나 있거든요. 제가 봄에 한번 여름에 한번 거기를 올라가곤 하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가슴속도 시원해지고 그리고 아래쪽에 펼쳐져 있는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밤에 주로 많이 올라가서 야경을 봤는데 무서워. 오늘은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가볍게 음료수나 먹을거리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그곳을 올라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가는 코스, 올라가는 방향 한번 친절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곳은 군산을 지나서 이제 나포라는 지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포를 지나면 웅포가 나오는데, 그 웅포는 이제 행정구역상 익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골길을 갈 때는 여기 사시는 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라이딩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이렇게 매너 있게 가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매너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바이크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굉장히 이 길도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날씨가 풀어질 때 이 길을 이렇게 타곤 합니다. 여기도 코너가 갑자기 꺾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의 원에 가까운 코너가 나옵니다.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청량감 있고, 이게 대청댐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실제로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차로지만 저 위쪽에 지금 보이는 저 길은 자전거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이런 거 하나는 정말 대한민국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만큼은. 자, 여기에서 익산 금마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에서 웅포 이 파출소가 나오면은 여기서 우회전, 여기 수미옥이라고 써있는 이 가게 있죠. 이쪽을 끼고 이렇게 돌아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익산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바람은 많이 불고 있지만 그래도 상쾌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라이딩 하는 데는 굉장히 기분 좋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황사가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라이딩 하는데 뭐 이게 뭐 비 오냐 아니면 도로가 얼었냐 이런 거지 뭐 황사 있다고 또 안 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라이더 형제자매님도 굉장히 용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황사 있다고 해서 안 타고 뭐
아이고 아이고 참새 밟을 뻔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정도 황사야 기분 좋게 타지 않을까요? 이런 게 컨트리 라이더의 좀 특권 같아요.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시골 라이더에게는 굉장히 또 즐거움이죠, 이런 게.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저희 같이 이렇게 시골 사는 라이더들은 우리 그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이렇게 라이더들이 자주 가는 카페들이나 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뭐 B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R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솔직히 굉장히 사진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접하고 가고 싶어도 너무 멀잖아요. 거기를 가려고 일부러 몇 시간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서울 분들은 카페 레이싱 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길로 대리만족을 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 서울 사시는 라이더분들은 또 이런 풍경들 보면 거의 미치더라고요, 완전히. 예, 지역마다의 그 상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바이크 신차를 내리면서 옵션 중에 이 지금 이게 코미네 건데 코미네에서 나온 이 고속 충전 이 USB를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원래 이 트라이엄프 T120 같은 경우는 시트 안에 시트 아래쪽에 그 USB 포트가 하나 있잖아요, 단자가.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곤 하는데 그쪽이 조금 약간 멀더라고요. 시트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 핸들바 있는 쪽으로 고속 충전기를 뺐는데 얘는 일반 충전기에서 나오는 속도보다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장비에 이제 배터리를 전혀 쓰지 않고 지금 이 액션캠 리모컨인데 라이브 뷰 리모컨이죠. 리모컨에도 이렇게 상시 전원을 지금 넣고 있고 그 다음에 제 헬멧에 지금 부착되어 있는 액션캠 그 전원도 예전에는 자그마한 보조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시트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USB 충전선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이라도 켜놓고 있다가 좋은 풍경이 나올 때 딱딱 찍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졌어요, 조금 더. 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바이크 이 녀석 제 검정개 같은 경우는 이게 기아 영역대가 넓기 때문에 3단 기아에서 제가 보통 70km 그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뭐 더 남지만 그냥 한 70에서 80km 사이를 3단으로 달리면은 굉장히 토크감이 딱 걸려서 기분 좋게 치고 나갑니다. 그 할리타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막 덜덜덜덜 거리게 타려면은 기아를 더 올려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이런 도심이나 시골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속도를 빨리 어차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한 3단 기아에서 한 70, 80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배기음을 통통거리는 걸 느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단을 더 넣어주면은 훨씬 더 이제 통통거리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겠죠. 털털거리게 타면 탈수록 엔진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그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폭발을 시켜서 깨끗하게 달려줘야만 힘을 써서 달려야 엔진도 찌꺼기가 안 차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털털털털거리게 타고 다니면 아이고 쉽게 말해서 찌꺼기도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미륵산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도 좀 가고 좀 쉬었다가 산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진짜 공사하고 있네요. 지금 외부 주차장을 공사하는데 길을 너무 진짜 만들어 놔가지고 차들도 지금 그 외부 주차장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갖고 뺑뺑 몇 바퀴를 도네요. 아니 주차장 공사를 할 거면은 조금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가라 이렇게 뭔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미로를 만들어놨어 지금 공사하다 말아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다 지금 그 안에서 나가질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완전 그거 우리 그 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로같이 그걸 만들어놨어 아예 그냥. 뭐 화장실도 진입할 수 없게 아예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바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길은
여기 대판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옥수도에 써있는 이쪽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돌담길 여기를 끼고 쭉 우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길에 진입하는 길은 아까 그 미륵산에서 삼기 가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미륵산에서 불과 몇백 미터 정도만 가면은 나옵니다. 이 꺾이는 길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저기 오른쪽에 저게 보이는 게 미륵산입니다. 저기 송신탑 같이 이렇게 솟아있는 거 있죠. 거기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으로는 이제 등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딱 여기 보면 길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누게 되죠. 이쪽으로 가면 무슨 무당집 나옵니다. 이상한데 무서워. 그 굉장히 무서워요. 공포감이 굉장히 듭니다. 여기 보면 대판이 힐링펌스에는 이 왼쪽 길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이게 팔분능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안 끊고 제가 영상 한번 안 끊고 한번 쭉 올라가 볼게요. 이 길이 빨래판도로고 굉장히 울퉁거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떨리는 거지 무서워서 떠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절대 여기는 예전에 제 본거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랐던 길이라 저는 이렇게 쉽게 쉽게 오르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1단 정도로 올리는 거를 올라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무서워서 떠는 거 아니라는 거. 이 길이 굉장히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시멘트 빨래판 도로에 막 깨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1단으로 올라가세요. 그냥. 밤에 올라가서 보면은 무서워. 자 이렇게 가다 보면 극경사도 나오고 갑자기 확확 꺾이는 데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속도 쭉 내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길이 좁죠. 양쪽에 차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좁은 길이죠. 이게 여기 이 포인트에서 차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밖에 경치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근데 조금 차박하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길이에요. 저기가 가급적이면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 싶네요. 진짜 저에서 차박하는 건. 자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중계탑 정상 이렇게 써있죠. 자, 정상에 다 왔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go. All I do is fall. Feels like I can make it more than I could bear. Giving up is so that I can surrender to you. Take me in your arms and hold me. With your love, find my rest and I can see you. 이제 쉴 만큼 샜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급경사니까 이제 또 조심해야겠죠. 엔진 브레이크 써서 천천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또 이 와인딩은 이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더 위험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올라올 때는 속도 조절이 되는데 내려갈 때는 자칫 좀 속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위험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딱 보니까 지금 1단에서 그냥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가니까 딱 알맞은 것 같아요. 지금 바이크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제 바이크 기준에서 1단으로 내려가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조금 있으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가 고글을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니까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순간 벌이 딱 들어오는 줄 알고 눈에 딱 들어가지고 얼굴에 붙는데 이게 내리막이라 지금 갑자기 팍 이렇게 세워놓고 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후후 불고 막 순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벌이라도 들어가지고 딱 쏴버리면 진짜 와 진짜 끔찍하다. 이제 천천히 가도 고글은 써야 되겠어요. 보니까 저 차는 그냥 올라도 되는데 저는 바이크라 옆으로 피해줄 수 있는데 저 차도 조금 불안한지 지금 옆으로 아예 차를 빼주셨어요. 이럴 때는 비상등으로 고맙다고. 이 참 비상등이라는 게 참 신기한 등 같아요. 예, 제가 바이크만 보는 거 아니고 차도 운전을 하는 거니까 딱 그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좀 심하게 끼어들게 하거나 좀 약간 좀 매너 없이 운전했다 싶을 때 상대방이 그냥 쇠 하고 가버리면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분이 비상등을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순간 정말 신기하게 그 화났던 마음이 살짝 싹 가라앉아요. 이게 진짜 신기한 등이야 이 등이. 금방도 저도 바이크지만 저 차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비상등을 딱 넣어주니까 벌써 운전자가 웃잖아요. 저렇게. 아 이게 정말 마법의 등 같아요. 마법의 등 비상등. 비상등이 물론 바이크가 되는 바이크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뭐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제 비상등이 되는 어떤 바이크라면은 비상등을 한 번쯤은 넣어주시고 또 없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손인사라도 아니면 이렇게 목례라도 한번 해주면은 굉장히 그래도 매너 있는 라이더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크는 옆으로 제가 이렇게 좀 피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차들끼리 만나면은 여기가 살짝 난감한 도로가 있어요. 옆에 갓길이 아예 없는 데서는 어떤 차가 후진으로 빼줄 때도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제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닙니다. 이 도로가 지금 딱 보면 완전 빨래판에 우들투들한 도로라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지금 거의 오프로드라고 봐야 돼 이거. 얘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떠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 빨래판 도로나 이런 울퉁거리는데 이게 타다가 이렇게 철어 정상적인 아스팔트 도로 딱 나올 때 그 밟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나르는 양탄자를 탁 탄 느낌. 진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울퉁불퉁 하다가 여기부터 이제 포장도로잖아요. 기분이 묘해. 내 오토바이가 그냥 미끄러져서 쭉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우 그렇다. 신기한 이 느낌. 자 이제 다시 군산 쪽으로 복귀하는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터널처럼 돼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한 그런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아 이제 군산으로 진입하는 마지막 언덕길입니다. 이 녀석을 타면서 거의 대부분은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외에도 타시는 분에 따라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가 좀 아쉬워요. 좀 불만이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좌우측 깜빡이를 넣었을 때 할리 데이비스는 다시 원래대로 뭐 좌회전 했다가 다시 바이크가 빠져 있으면 센서가 이 깜빡이를 자동으로 끕니다. 이 전자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완전 기계식으로 내가 이렇게 꺼야 되는 거잖아요. 눌러서. 그러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제가 까먹고 좌회전 깜빡이나 우회전 깜빡이를 놓고 계속 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기판을 이렇게 보면은 깜빡거리는 게 보여서 아이고 그때 딱 끄고. 약간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 뒤쪽 쇼바, 그러니까 앞쪽 말고 뒤쪽 쇼바가 참 좀 솔직한 얘기로 좀 거지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거지 같은 쇼바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뒤쪽 쇼바는.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요철을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공중으로 거의 띄워버릴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고, 그 딱딱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린스나 이런 쇼바들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고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쇼바가 더 딱딱하거든요. 그치만 딱 넘어갔을 때 몸을 튕기는 게 아니고 몸을 그대로 놔두고 무겁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쑥 들어갔다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막 아주 막 낭창낭창낭창하게 그렇게 부드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쇼바들이 오히려 딱딱하게 더 평지에 가다가 요철을 만났을 때 부드럽게 올렸다가 쑥 하고 내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전히 무슨 용수철 튕겨나가듯이 빵 하고 튕겨나가보는 거예요. 제 몸이 빵 하고 떠버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낮추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좀 약간 거지 같은 거지 같은 쇼바가 달려 있습니다. 용수철로 넘어가는 쇼바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좀 마초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좋게 말하면 마초적이고. 자 이제 군산에 거의 다 도착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살던 예전에 본가가 있던 익산 미륵산 8분 능선에 있는 송신타까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시원한 어떤 기분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고 저 또한 시원해졌습니다. 요즘 날씨가 우리나라 날씨가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막 이게 따뜻하거나 춥거나 뭐 봄도 짧고 뭐 가을도 짧고 이렇게 자꾸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계절이 좀 짧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또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몹시 더워질 것 같은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좀 부지런히 더 많이 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산이 주는 청량감을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아주 짧은 라이딩을 가졌습니다. 눈과 마음속까지 이렇게 청량한 어떤 그런 기분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영상 마무리 짓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